Everybody, what's good, my people? World up!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이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어떤 시청자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몽골 래퍼들이 한국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꼭 좀 봐달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비디오를 보고 와 씨 이거 무조건 리액션 비디오 먼저 좀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뭐 비트나 이 래퍼들의 뭐 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청을 주셨던 래퍼들이기도 합니다. 마라라는 래퍼와 워피즘이라는 래퍼예요. 이 두 명이 협업한 이제 비디오가 Young Kings입니다. Young Kings. 자, 제가 왜 이 비디오와 비트를 좋아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거를 아까 리액션 비디오 찍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볼 겸 비디오를 먼저 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올드한 트랩 스타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10년, 2009년, 뭐 11년 뭐 약간 이때 제가 되게 좋아하던 트랩 스타일이었어요. 뭐 그때 제가 좋아하던 아티스트들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링로스 같은 바이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링로스의 뭐 Blow Money Fast 뭐 같은 뭐 BMF의 렉스 루거 스타일의 그런 비트 있죠. 약간 묵직하면서 진짜 내가 버스라는 느낌을 좀 풍길 수 있는 그런 좀 묵직한 트랩 음악들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래퍼들의 어떤 플로우도 링로스처럼 약간 무거운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머더 플로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액션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고 가사를 해석을 했는데 뭐 힙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사들이에요. 우리는 존나 허스 리얼 하드하고 우리가 여기를 지배하고 우리가 존나 왕이야. 예,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봐라. 우리가 존나 멋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2010년도 그 감성이 있는 저는 트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트랩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뭐 리액션 비디오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워피즘이라는 래퍼의 그 댓글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마침 잘 됐어. 그래서 2020년 3월 1일날 올라온 마라 월피즘의 Young Kings 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핑크 노래방. 나 노래방을 잘 간 적이 없어서 저런 노래방이 있는 줄도 모르겠어. 야, 한국이라니 또 신기하네. 인트로는 약간 메탈 같은데? 이렇게 들어보면? 오! 아, 묵직하다. 잠깐만. 저기 롯데타워에서 촬영한 거잖아요.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은 특히 서울에 가면은 롯데타워를 많이 가시더라고.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나는 롯데타워를 아직도 살면서 가본 적이 없어. 야, 서울3가 이렇게 힙합 뮤직비디오를 찍을 정도로 그 느낌이 있었나? 야, 진짜 머더 플로우다. 오.
저처럼 화물차들 주차장이 힙합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야, 한국차 제네시스가 힙합 뮤비의 차량으로 나오는 것도 신기해. 아 근데 제네시스 솔직히 내가 뭐 한국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네시스는 진짜 멋있는 차량이에요. 한국 자동차의 S클래스라고 볼 수 있죠. 야, 이 둘은 약간 이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보여주는 느낌이 진짜 우리 자체를 그냥 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약간 버스짓으로 가는 그런 비디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링로스 같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포지션? 포지셔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접근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곡에서는. 이 래퍼가 워프즘이죠. 저는 래퍼의 이 래퍼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한국 래퍼 중에 저스티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랩의 어떤 성질? 성격이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이 곡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느꼈어. 저스티스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좀 진짜 어그레시브한 랩을 많이 하는 래퍼고 그 래퍼에 또 지지하는 팬층들이 되게 많은데 저스티스 바이브가 좀 있는 것 같아. 예. 네. 야, 저 친구들은 어떻게 섭외한 거야? 다 몽골 친구들인가? 이 래퍼들이 몽골 힙합에서 어떤 포지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뮤비에서는 진짜 버스 같아요. 끝이야? 자, 뮤비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멋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 만약에 힙합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면 좀 좋은 멋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솔직히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봤던 힙합 뮤직비디오의 배경은 무슨 뭐 LA의 카운튼이라든가 뭐 뉴욕의 브루클린이라든가 뭐 ATL 애틀랜타의 같은 뭐 트랩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곳이었거든. 근데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힙합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은 뭔가 그 오리지널리티가 약간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디오는 의외로 서울이라는 도시를 힙합 뮤직비디오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놀랐어. 진짜 그래서 좀 놀랐고 일단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데는 연출의 힘도 있지만 전 두 래퍼의 어떤 포지션과 퍼포밍이 주요했다고 봐요. 자신들을 진짜 영 킹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씬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애티튜드로 지금 랩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멋있는 포지션을 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고 그리고 이 두 래퍼의 랩 플로우 자체가 뭐 링로스만큼의 그런 아주 무게감 있는 진짜 엄청 묵직한 그런 플로우는 아니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곡의 퀄리티나 이들이 이 뱉는 랩의 플로우나 이런 느낌들이 좀 마음에 들었어. 워프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좀 저스티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좀 신선했어요.
제가 래퍼들 중에 롤모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링로스도 저는 포함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제가 링로스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약간 그때 링로스 앨범 테플론 돈 같은 그런 앨범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묵직한 진짜 버스시스로 들을 수 있는 그 묵직한 그런 트랩을 간만에 들어서 되게 신났어. 예, 렉스 루거 스타일 멋있는 음악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 놀랐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힙합 뮤직비디오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연출해줘서 내가 더 고마울 지경이야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